저는 가끔씩 100년 전 마차와 자동차가 서로 영역 다툼을 하던 때를 떠올리면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시대를 비교하곤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기술 그리고 새로 등장하는 기술과 또 새로운 시스템이 서로 충돌하면서 이것을 얼마만큼 조화롭게 조율하고 균형감각을 가지고 정책을 끌고 나가느냐, 이것이 결국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어떤 문명의 기술의 대전환 시대에 늘 국가의 그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에게는 코로나19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 대사건이, 대재앙이 펼쳐지고 있는 와중인데, 이 와중에서 대한민국의 그동안에 축적된 어떤 힘을 발휘를 하는 현장을 저희가 목격하고 있고, 또 그런 축적된 힘의 발휘에 그 힘을 얼마만큼 절제해 가면서 또 강하게 이것을 구사해야 될 때와 또 약간 템포를 죽여야 할 때, 다시 말하면 알레그로 논 트로포, 그 빠르게 그러나 너무 빠르지 않게, 이런 어떤 그 정책의 묘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 차례의 규제자유 특구 지정으로 이 바이오, 미래의 교통 등 신산업 분야의 미래 성장 동력 기반을 구축을 했고요. 또 온라인 비대면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축이 될 산업들이 생태계를 이루면서 지금 현재 특구 안에서 예비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1차 지정 이후에 투자 유치는 3,169억 원, 그리고 특근의 공장 신설은 13개에 이르고 있고, 662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고, 100개 사가 특구로 이전하는 성과를 단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자율주행 리딩 기업 팬텀 AI가 세종 자율주행 특구에 한국 지사를 지난 3월 달에 설립을 했고요. 또 유턴 기업이 특구 사업에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단 조정 이후에 입주 기업의 그 입주 기업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포항시 같은 경우는 이 규제자유 특구 지정에 힘입어서 배터리 산업 전초 기지로 구상을 하면서 3단 분양이 완판이 되는, 그야말로 이 규제자유 특구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라는 그러한 그 증거들이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비롯한 그 위원님들과 또 이 일을 담당하는 또 공무원들이 모두 다 정말 혼연일체가 돼서 정말로 심의를 잘 해주시고 또 발전 방향을 논의해 주신 그런 하나의 결과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4차 특구 지정에 광주, 경남, 울산, 세종 4개 지자체의 특구 계획이 심의에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세종은 기존 자율주행 특구에 사업을 추가한 것이고요. 또 안건들은 사전 검토 과정에서 지역 인프라와의 연관성, 또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 핵심적 규제 샌드박스 등이 주로 검토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오늘 회의를 통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당초 9개 지자체가 16개 신규 특구의 지정을, 그리고 2개 지자체는 추가 사업을 희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안타깝게 모두가 심의에 오르진 못했지만 내실 있는 특구계 보완을 통해서 다음 지정 시에는 심의 대상에 오를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차 지정은 양적 확대는 최소화하고 지역의 사후관리 충실성을 평가 요소에 포함을 해서 특구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를 했습니다. 한국판 유리를 규제자유 특구를 통해서 적극 뒷받침하도록 디지털 분야와 또 그린 분야의 특구 계획이 상정된 특징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지자체의 버텀업
방식, 그동안에는 법통합 방식으로 특구 사업이 쭉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국가정책과 연계한 탑다운 방식의 과제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 공장 특구가 이렇게 해서 지금 상정이 돼 있고요.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는 스마트 공장 고도화 정책과 과학기술부의 5G 플러스 정책을 연계를 해서 탑다운으로 특구 계획이 만들어졌음을 설명드립니다. 이 스마트 공장 고도화는 규제자유 특구 제도와 함께 디지털 경제로 나아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2025년까지 최첨단 5G 플러스 AI 스마트 공장을 1000개를 구축을 하고 스마트 공장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디지털 클러스터 20개소도 구축을 해서 선도 사례로 확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 세계 경제는 이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성장률 1위로 경제적 영향이 타격이 가장 적은 그러한 국가입니다. 이 배경에는 오늘 대통령님의 시정연설에서도 말씀 있으셨듯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이 이것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과거에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대기업 위주의 수출이었지만 2020년도 수출의 특징은 K-방역, 진단키트, K-뷰티, 화장품 이러한 중소벤처기업 제품들이 브랜드화돼서 수출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항상 발표하는 3분기 수출, 중소기업 수출 실적이 3분기에 플러스 4%였고요. 그리고 9월 달에 무려 19.6%라는 가장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소벤처 기업들의 그 활발한 활동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가 튼튼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 이 벤처와 관련된 부분만 따로 놓고 본다면 지난 1년간 모든 곳에서 일자리가 줄었지만 벤처 부분은 2만 7천 명이 증가하는 놀라운 성장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속, 투명, 혁신, 자율이라는 네 단어를 통해서 앞으로 신속하게 시장 진입의 걸림돌 규제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안전하게 데이터 관리와 보급에 힘쓰며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자율적인 시장 참여로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될 때 바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은 가능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판 뉴딜. 이 한국판 뉴딜이 이제 내년에 박차를 가하게 될 텐데요. 지금 준비 작업하고 있죠. 이 한국판 뉴딜 가운데 지역 뉴딜이 있습니다. 이 지역 뉴딜에 투자될 그 정부 재정이 한 130조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 지역 뉴딜이 바로 규제자유 특구와 연계되어야만이 여기서 반짝반짝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점, 이것 또한 저희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또 자신감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오늘 심의에 오른 특구 계획을 통해서 지역의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차세대 유니콘으로 성장을 하고 또 스마트 대한민국의 주축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